방송이어서 네. 저희 세 예능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끼리 뭔가 짝꿍을 맺던지 팀 스포츠 하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뭔가 토크쇼도 하고 싶었고 사자마 파티? 아이디어들이 저는 많이 기대됩니다. 추억의 인물들을 찾아가는 거야? 아니야. 누구 찾아가는 거야? 얘네들 잘 만나는 거야 그냥. 너는 아이디어로. 너는 누구 찾아갈 거야? 예를 들면 소동원과 가서 무슨 말 할 거야? 우리 축하해 줄 수도 있어. 약간 DMC에서 폭죽 터트려야 돼. 축하드립니다. 아 이거는 뭐 우리만 데리고 보는 사람들. 절절합니다. 그러면 편하게 가자. 그냥 그게 낫겠어. 그냥 소식 방송 해놓고 그냥 알아서 해야 그냥. 뭐야? 되게 포맷이 없이 그 무한도전 신화방송 SNL 소시 그럼 씨름 컨셉 한번 얘기해보자. 저는 언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 싫어. 그런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. 저는 애교 시키는 거 싫어. 아 너무 싫어. 애교 시키는 거 싫어. 봐. 아 옛날 거를 끄집어내서 하는 거 싫어. 아 맞아. 아 맞아요. 원했잖아. 원했잖아. 지금의 소녀시대. 써니는? 맞아, 써니 아이디어 베이스였는데. 술 드세요. 그냥 시키고 싶으신 게 있으면 시키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. 아, 이런 걸 왜 어떻게 해요? 그래도 15주년이니까 가식적인 것보다는 뭔가 이것이 편하지 않을까. 데뷔 초에 그런 거랑 또 다를 거 아니야, 우리가. 세월의 풍파를 맞은 느낌도 있을 거고. 열린다, 뭔가 그리고 웃겨서 또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또 따로 있을 거 같아. 딱 재밌게 짜서 정리까지 맡기면 되지 않을까?